자, 이번 시간에는 그 화면을 제어하는 화면 제어 기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그 확대 축소, 그다음에 창 정렬, 그다음에 창 나누기, 틀 고정, 창 숨기기. 결국 이제 이 부분 스프레드시트나 뭐 뒤쪽에 우리 스프레드시트를 공부할 때는 결국 실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기능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직접 눌러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시험지는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앞에 컴퓨터 화면을 보고 실습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실습을 해 두어야 그 문제 지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접근해서 맞출 수 있는 것이죠. 글로만 보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결국은 모른다는 겁니다. 반드시 실습 위주로 공부를 해라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우선 이제 화면 확대 축소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 워크시트를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는 거죠. 대부분의 메뉴들이 다 보기라는 탭에 있습니다. 보기 탭에서 이렇게 확대 축소 보이죠? 얘를 클릭하면 배율에 따라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현재는 100% 상태로 보이고 있는데, 뭐 이것을 이제 200%로 바꾸면 이렇게 확대해서 볼수 있는 거죠. 자, 다시 100%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뭐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배율을 어디까지 지정할 수 있냐라는 것은 400%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 정렬하는 메뉴입니다. 역시 보기 탭에 있겠죠? 보기 탭에서, 자, 여기 창이라는 그룹에 보면 모두 정렬이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창 정렬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둑판식으로 할 것인지, 가로로 할 것인지, 세로로 할 것인지, 계단식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윈도우에 있어서 보던 것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윈도우에 응용 프로그램이고, 같은 제품을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제 창 정렬을 이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워크시트의 내용이 많아질 때 하나의 화면에 이제 모두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창을 나누어서 분할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기능도 역시 보기 탭에 이 창이라는 곳에 보면 나누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나누기. 해상도가 클 경우에는 바로 다 나타날 거예요. 자, 나누기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현재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다 두었던 곳을 기준으로 어떻게 됩니까? 위쪽과 왼쪽에 이렇게 그창 나누기 선이 생기고요. 요새 드래그해서 이렇게 다 우리가 지정을 해서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분할선을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거나 끌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버리듯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기에서 창 나누기. 얘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끌면 되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네요. 그죠? 얘는 더블 클릭을 해서 없애야 되겠네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끌어서 버리거나 혹은 더블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하거나 그런 형태로 하시면 되겠죠. 뭐 혹은 다시 그냥 그 보기 창 나누기를 선택해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편하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틀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틀 고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필드명이 입력이 되어 있는, 열 이름이 입력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아래쪽 데이터를 보다 보면, 위쪽에 이렇게 필드명을 볼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부분은 고정을 시켜두고, 아래쪽 부분만 이동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 들어가서, 창에 보시면 틀 고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틀 고정이라는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틀 고정 선이 이렇게 나타난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 틀이 고정이 되어서 아래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열 제목 부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고 확인할 수 있겠죠. 역시 없애는 방법도 틀 고정에서 틀 고정 취소 눌러주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창 숨기는 방법이 있어요. 역시 보기에서 여기 보면 창 숨기기라고 있죠. 이렇게 하면 창이 다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삭제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숨겨진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다시 여기 보면 창 숨기기 취소가 있습니다. 눌러주면 자, 어떤 통합 문서를 나타낼 것인지 확인해주면 다시 나타나는 거죠. 저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기기가 실행된 상태에서 엑셀을 종료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또 되돌릴 수 있어요. 어차피 삭제된 게 아니라 그냥 숨긴 거니까 당연히 가능한 얘기겠죠.